네, 최근 한 화장품 업계에서 실제 나이보다 몇 살이나 더 아래로 보이고 싶은지에 관한 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령 씨는 몇 살 정도 어려 보이고 싶으세요? 저는 딱 10살만 어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0살이요? 네. 아, 너무 욕심이 과하세요. 좀 그랬나요? 네. 예,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5살 정도 어려 보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 여성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예쁘다는 말보다 뭘까요? 어려 보인다. 그렇죠. 네. 예. 어려 보인다는 말이라고 해요. 네,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안은 네. 최대의 관심거리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동안과 동안 성형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동안 성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각종 동안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시고요. 또 할매 김태원 씨와 네. 동갑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 동안 의사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젊어 보이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어려 보이는 동안에도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얼굴형이 젊어 보이나요? 그 동안으로 보이시려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동그스름하면서 네네. 전체적인 이런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네. 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동안 얼굴을 자랑하는 전도연 씨처럼 네. 얼굴을 이렇게 이마, 눈썹에서 코끝, 또 턱 이렇게 3등분 한 다음에 비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1대1대 1이 안 되는 0.8에서 0.9 정도가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동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동안은 피부가 깨끗하고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네. 우리 아기들, 갓난 아기들 보시면 뭐 뭔가 볼록볼록하면서 피부도 깨끗하고 주름이 없죠. 그러면서 이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도톰하기도 하고 귀는 작고 귓볼이 이렇게 통통해야 됩니다. 또 눈을 보시면 눈동자가 이렇게 크죠. 검은 네. 눈동자가 커야 하며 뺨이 볼이 통통하고 이제 코는 조금 짧은 듯한 느낌. 그리고 입술은 도톰하면서 턱이 우리가 비율대로 보셨다시피 조금 이렇게 짧아 보이면서 이런 얼굴이 좀 입체감을 가질 때 한층 어려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거울 보시면서 다들 네. 이 1대1대 네. 0.9 되는지 네. 비율 재보시느라 네. 정신 없으실 네. 것 같은데 네. 뭐 타고 나기를 전도연 씨처럼 동안으로 타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부분이 안 네. 그렇잖아요. 이 동안을 만드는 시술이 있다면서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인자 지방이식술, PRP 지방이식술이라고도 합니다. 아, 네. 이 성장인자 지방이식술이요? 그냥 지방이식술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성장인자 지방이식술은 생소한데요? PRP 지방이식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피주사라고 그러죠. 예. 우리 뭐 그 자가혈에서 성장인자만을 뽑아서 지방이식과 같이 합쳐졌다 해서 우리 PRP 지방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그 PRP 지방이식술은 저렇게 이제 엉덩이나 배에 쌓인 그 불필요한 지방을 지방 중에서도 그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우리 특별한 지금 저 사진은 그 PRP를 다시 채취한 지방에 섞어서 그 함몰된 부위에 넣어주는 사진이 되고요. 저렇게 원심 분리된 저 지방을 지금 보시면 PRP를 추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복부에서 저렇게 지방을 채취하는데 저 지방에는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줄기세포도 있고 또 특히 이렇게 자가혈에 있는 어떤 지방 조직과 성체 줄기세포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필러에 비해서 거부감도 별로 없으면서 네. 부작용이 적습니다. 네. 아울러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인자를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생존율에 있어서 생착률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네. 생존율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방금 생착률에 있어서 네.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이식술을 했을 때 저희가 흔히 겪는 것들이 꺼졌다, 많이 꺼지더라 많이 꺼졌다. 이 네.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네. 그런데 이 PRP 지방이식술과 그냥 지방이식술과 그 생착률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좀 개선이 된 건가요?
과거의 일반적인 지방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반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40% 내외 정도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을 만약에 100을 넣었을 때 한 6개월 지나면 한 40%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다 없어졌네 이런 표현을 네.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환자들이 느끼는 정도가 넣은 지방이 한 반 정도만 남아있으면 내가 효과도 있고 지방이 꽤 많이 남아있더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아, 네. 그런데 40%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근데 PRP, 우리 성장인자를 넣었더니만 이제 동물 실험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약 10% 정도의 생착률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한 반 정도는 살아남아 있더라. 즉 환자들이 느끼는 정도는 반이 아니고 거의 뭐 90% 그 100% 이상, 될 정도로 지방 이식된 지방이 많이 빠지지 않고 남아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PRP 지방 이식술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동안 성형 받기로 결심하신 분 만나봤습니다. 얼굴에 살이 없고 그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동안 성형으로 해서 지방 이식에 볼에 지방을 넣고 눈가에도 주름 이식, 지방 이식을 해서 좀 살이 좀 통통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특히 주름이 많아서 동안 성형을 결심했는데요. PRP 지방 이식술은 대개 뭐 시술 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간단한 시술입니다. 네네. 이 시술을 통해 이제 탄력과 또 흔히 말하는 타이트닝을 촉진하고 꺼진 부분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저런 볼륨감을 갖는 효과를 갖게 합니다. 뭐 이마 같은 경우에 볼록 튀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동안스러워지고 지금 보시는 그 팔자주름 또 처진 광대 부분이 깔끔히 저렇게 해결되어서 누가 보시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젊어지셨죠. 젊어졌네요. 예. 예. 뭐 처진 느낌이 많이 해결되면서 특히 옆모습을 보시면 그 꺼진 이마 부분이 뽕긋하게 아울러 코까지 이렇게 오똑하게 솟아오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동안스러워졌다, 네.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동안 얼굴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그렇죠. 것 같아요, 저분은. 네. 이 PRP 지방 이식술, 시술 후에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일반적인 시술 후의 주의점과 같습니다. 네. 그 주사 부위에 뭐 물을 닿지 않아야 되고, 이제 목욕한다든지, 뭐 무리한 운동,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네.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또 부정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자가혈,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그 지방 이식술도 수술이다 보니 이제 그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채취하는 기계 기구부터 넣는 기계 기구까지 이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위생 상태 저희들은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기계 기구의 관리 이런 면 특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 이런 시술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염증과 가까워지는 환경을 피해야 되겠죠. 환자분들은 술 담배를 자주 한다든지 피곤한 무리한 그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즉 이제 환자 교육도 아주 중요하고 아울러 의료진도 이렇게 PRP 지방 이식이나 그 성장인자 지방 이식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나 누구나 한다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줄기세포나 우리가 성장인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의료진이 노력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앞서서 이 PRP 지방 이식술 설명하시면서 탄력과 타이트닝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PRP 주사 이러면은 피부과에서도 요즘 시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PRP 지방 이식술을 받으면 좀 그런 개선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PRP 시술, 우리가 레이저와 같이 하는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PRP 원래 목적과 합쳐지는 이런 시술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PRP 지방이식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줄기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네네. 탄력의 개선 또 볼륨의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 또 피부에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얼굴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리면서 또 피부까지 맑고 투명해진다고 네. 하니까 이거 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참 동안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늙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네, 그렇죠. 그 동안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꾸준한 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동안을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뭐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약 예. 반 조금 못되게 한 40% 정도는 이제 선천적으로 동안형이나 또 피부가 처지지 않는 이런 체질을 타고나야 된다. 뭐 60% 정도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이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거꾸로 그러면 동안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갑자기 늙어 보인다, 처져 보인다, 들어 보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15% 정도만이 아주 작은 비율만이 선천적이고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늙어 보이고 이렇게 처져 보인다. 즉 이 말은 후천적으로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안을 지키기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후천적인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식입니다. 우리 네네.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적입니다. 네. 그래서 외출하실 때 뭐 여성분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요즘 많이 활용하시죠. 네. 또 남성분들도 운동, 뭐 골프 치신다든지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해서 우리 적인 그 자외선을 차단을 조금 하시고 네. 그리고 갑자기 우리 몸 상태가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오면은 우리 갑자기 늙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 또 내 몸을 그 위생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뭐 제일 중요하겠죠. 네. 뭐 동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네. 이 동안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동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신 강남 삼성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수면 장애와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